돌아왔습니다. 네, 이제 예능 패션 MC 프로테 프로테 김나영 씨 반갑습니다. 씨가 사실 우리가 예능에서 주로 봐서 그렇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대단한 게 지난 시즌에는 해외 유명 패션지 메인 10곳 10군데에서 이탈리아 뉴욕 매거진 보그 브라질 보그 이탈리아 보그 파리스 엘르 같은 이런 진짜 대단한 잡지의 모델로 의류 모델로 활동 중이고 최근에 또 책도 내셨고 네. 근데 저희는요 저희는 네. 인정을 안 하는데 그쪽 사람들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? 여기서는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. 이거 이런 거 뭐 이런 네, 거? 그런 거 이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저를 그렇지. 보시는 거죠. 근데 거기서는 저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니 근데 네. 모르는데도 김나영 씨 장점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. 너는? 네. 자신의 그 바디라인의 장점은 뭡니까? 너무 모델스럽지는 않다는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지 않고 네. 적당히 건강하면서 네. 키가 몇이죠? 키가 170. 아, 70. 크다. 아니 지난번 연예대상 인터뷰에서 패션을 얻었는데 예능을 잃었다 이런 고백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. 네. 왜 예능을 안 하시는 거예요? 패션은 얻었는데요. 예능을 잃었어요. 예능을 해야 옷을 입을 거 아니야. 그쵸, 예. 패션 MC 시장이 아주 좁아요. 아주 좁고 정말 몇 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와야 돼요. 다시 예능을 해야 돼요? 아, 다시 예능을 해야 돼요? 골반도 필요하다면 치고 아니 오랜만에 골반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돼요? 골반. 아 골반은요? 네. 골반 진짜 그러면 한 2년 만에 아 2년 만에 골반 골반 이 스펙 골반 한번 때립시다 골반은요? 골반 스펙 나다 역시 어지러운데 막 짜릿한 공간이 있네요. 이제 예능 돌아왔어요. 예능 돌아왔어요. 자 그렇다면 네네. 패션 MC 김나영의 필살기 한번 보도록 하죠. 자 띄워주시죠. 패션 MC 김나영의 필살기. 자신을 내려놔요. 내려놔. 2년 만에 했다. 이게 무슨 말인가요? 내려놓는 스타일링인가요? 그 패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그 출연자를 옷을 갈아입혀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. 어떻게? 막 무릎도 꿇어가면서 신발도 막 갈아신켜주고 양말도 막 신고 있던 거 막 벗어서 신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. 되게 최선 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, 처음에 유럽 가서 좀 고생을 좀 했나요? 처음 갔을 때는 막 너무 좋은 조건으로 간 게 아니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했죠. 지하철? 네, 지하철도 많이 타고. 그 의상 입고? 네. 특이하게 입고 지하철 타면 우리나라를 막 쳐다보는데 거기서 쳐다봐요? 너무 쳐다봤어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마침 그날이 마라톤 대회가 있던 날이어서 정말 그 네, 런닝 뭐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. 시민 마라톤 이런 거였나 봐요.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막 너무 큰 드레스 쓰고 막 드레스 여기 끌리는 막 이런 거 입고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죠.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타셨는데 걔가 저를 되게 진짜요? 시큰하게 바라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눈물이 핑 돌았었어요. 근데 이제는 뭐 당당해져서 네. 직접 초대장까지 오니까 이제 막 호텔에 가면 제 이름으로 된 나영 김 이게 정확히 따고